무통 유통무의 대사님 부처는 중생을 부러워하고 중생은 부처가 되고 싶어 하는 구나. 오징어 낙지 쭈꾸미 문어 대왕 문어 나 이제 머리 깎은 사람으로 주꾸미 같은 인생을 살 것인가? 산낙지가 되어 술꾼의 입에 들어갈 것인가? 문어가 되어 문어를 좋아하는 분의 몸이 될 것인가? 대왕 문어가 되어서 사람들이 조각을 만들어서 무코왕 바다 한가운데 종킹 대왕문어님 저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네. 하늘에 구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? 서산대사님 말씀, 산다는 것은 저 구름이 생긴 것이요. 죽음이란 것은 저 구름이 없어지는 것인데, 무엇에 그리 집착하고 눈치 보고 매달리어 살아가나? 한 세상 사는데 저 구름은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고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간다. 나도 이제 아니 나는 항상 바람 같은 인생을 살아왔다. 앞으로도 바람 같은 인생을 살 것인가? 바위 같은 인생을 살 것인가? 뿌리를 내리고 살 것인가? 씨를 뿌리고 다니며 살 것인가? 이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의지 따라 나의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인연과 환경을 이겨내고 너의 머리에서 하는 소리를 입 밖으로 내지 말고 너의 가슴, 너의 아랫배,
너의 발바닥의 소리를 들어보아라. 손도 들고 발도 들고 발을 들지 말고 마음으로 명령하라. 봐라 봐라 하늘로 솟아라 솟아라 솟아라. 내 마음이 아직까지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능력이 없구나. 봐라, 솟기 전에 신발부터 벗어야지. 옷도 다 벗고 모든 것 다 벗어야 하지만 여기는 아프리카 호주 해변이 아니니 대한민국 그것도 강원도.